여러분 안녕하세요, 루테입니다. 오늘은 바로 오늘은 좀 즐거운 영상이 좀 아닌데,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 너무 그 사람을 욕하러 가거나 그리고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무튼 그래.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영상을 본다면 이제 빨리 삭제하세요. 일단 그거부터 경고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사칭 관련해서, 아니 내가 뭔아뭔 사칭이야 진짜. 진짜 안만 생각해도 이씨. 아니 사칭 관련해서 영상을 찍게 됐는데, 일단 와 어이가 없습니다. 일단 제가 타 플랫폼에서 제 사칭이 있다는 거를, 그 핸드폰에 제가 카페 알람이 와요. 사칭이 있다는 걸 열어봤는데, 그냥 어린 친구겠거니, 어린 친구가 방송을 하겠거니 하고, 뭐 때가 되면 없애겠지 했는데 좀 괘씸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확실하게 경고의 메시지 날리기 위해서, 이걸 안 찍으면 아이디도 삭제 안할것 같고, 이걸 안 하고 그냥 카페에 글을 올리면, 아니면 뭐 어디 커뮤니티 글을 올리면, 제가 인스타그램이나 여러 가지 페이스북 같은 데 글을 올려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래서 영상을 찍어서 경고를 날리는 겁니다. 자, 일단 사칭 관련해서 약간 문의 같은 게 카페 엄청 많이 왔었어요. 여기 보자. 7월 14일에 왔던 곳, 여기 앱인데요, 여기 있죠. 여기부터가 시작이야. 여기부터가 시작인데, 자, 여기 들어가면요, 너무 싫었던 거는, 일단은 제 프로필 사진과 아이디와 심지어 마크 닉네임까지 표현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송을 했었더라고. 근데 뭐 그냥 그럴 수 있다 생각했어. 근데 이거 이렇게 해서 여기 내 얼굴을 아예 걸어놓고 하더라고. 난살 뺐잖아. 왜 굳이 옛날 사진으로 하는 거야? 내가 이때보다 10kg를 뺐는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아무튼간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방송을 계속 진행했나 봐요. 이거는 아무래도 그 증거 사진은 없으니까, 아무래도 그 영상 같은 게 없으니까, 뭐 시청자분이 잘못 적을 거나 잘못 들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너무 싫었던 거는, 아무튼간에 뭐 어떤 청자분이 속으신 것 같다, 이게 아니라 이런 말을 했대요. 이 사칭하는 사람이, 다주느라 술 적당히 마셔야 되는데 아직도 집에 안 들어왔어. 이런 말을 방송했다 하더라고. 나는 한 적이 없는데 우리 크루들한테까지 피해를 끼친다는 거 아니야? 우리 몰라요. 막이 사람이, 내가 방송을 안그 사람 방송을 안 봤으니까,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양띵 누나가 뭘 하고 있어요, 양띵 누나가 그거 안 하고 있는데 양띵 누나가 뭘 하고 있다, 뭐 선행이가 뭘 하고 있다, 삼촌이가 뭘 하고 있다, 멤버들 중에 지금 누가 어디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우리 멤버들 이미지가 나빠지잖아. 말이 안 되는 식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많은데 캡처본만 몇개 가져온 거거든요. 심지어, 아니 진짜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냐? 아니 사칭 짜증나는데, 진짜 짜증나는데, 아니 내가 내 방송 하고 있는데 사칭 방송을 기다리게 말이 돼? 아니 이게 저도 기억을 해요. 제가 방송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어떤 분이, 어느 방송에서 지금 방송하고 있지 않았어요? 뭐지? 했더니 뭔 소린가 했어. 난 그때 알고 있었지. 난 어플을 보았으니까, 그 뭐지, 카페 알려 왔으니까 아 그랬구나 했는데, 방송을 같이 하고 있었대. 아니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 방송에도 일단 피해가 있었고, 뭐 카페적으로 피해가 있었고, 그리고 약간 되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뭐 트위치 방송을 할때 제가 캠을 켜고 있었으니까 그렇다 쳤는데, 저쪽 어플에서 방송하시는 줄 알았는데 뭐지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 뒤에가 제이로 끝나시는 분, 이분이 친구인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아무래도 그 지금 사칭하는 분 친구 같거든요. 맞다, 뭐 그리고 이 사람이 루테가 맞다는 거랑 마치 루테인 양을 대해주더라고. 그래서 와, 그리고 솔직히 사칭에 걸렸잖아. 지금 여기 아래 우리 팬분이 사칭하지 말아달라고 글까지 지금 이렇게 채팅을 쳤잖아. 그럼 그만했어야지. 계속 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심지어 강퇴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사칭이니까 강퇴를 할것 같긴 해, 자기가 사칭인 걸 들키니까. 근데 강퇴하면서 말하는 이유가, 사칭이 아닌데 사칭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강퇴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또 진짜 이상한 거는, 아니 진짜 인간적으로 사칭할 거면 나이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보면 저걸 적어놨거든? 여기 소개가 이렇게 돼 있대요. 땡땡님, 뭐 BJ님은 나이 이렇게 뜬대. 근데 나이를 잘못 적어놨더라. 아니 소개할 때 23살로 소개해놓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팬분이 또 아래쪽에 23살 아니라 24살이십니다 라고 딱 달았는데 그때 그분 강퇴했다 그랬나? 어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나서 나중에 방송을 딴 분이 들어갈 때부터 24살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 야 사칭할 거면 나이는 알아야지. 너무하잖아. 근데 아무튼 이런 신고글을 카페에서 많이 받았어요. 처음에 카페랑 트위치 방송하고 있는데 어 막 이렇게 받았어. 그래서 내가 아 이걸 냅두면 우리 팬분들 중에 진짜 헷갈리시는 분이 계시겠구나. 우리 팬분들 중에 정말 헷갈려서 어 아무래도 피해가 생길 것 같다. 왜냐면 이 사람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 주느라 술 마시러 갔어? 아 안 들어왔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진짜 문제가 생기겠구나 생각을 했어. 그래서 제가 했던 특단의 조치는 카페에 글을 썼습니다. 카페에 글을 썼어요. 이거 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한테 물론 받아서 나중에 증거 영상으로 남기려고 한 것도 있지만 나름의 경고였어요. 나 알고 있어. 너가 사칭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하지 마. 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였거든. 근데 그리고 나서 이게 내가 올리고 나서 바꾼 건지 아니면 그 전에 바꾼 건지 모르겠는데 아이디 닉네임을 바꿨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래 닉네임 바꿨길래 아 그래 너가 반성을 했구나 아이들이 바꿨구나 하고 나서 저는 그냥 넘어갔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근데 여러분들 증거 계속 날라와서 보긴 봤는데 근데 바꿨으니까 봐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메일이 날랐습니다. 이분이 아이디를 바꿔서도 나인 척을 한대. 영상이랑 캡처 스크린 그거 보내주신 분들한테 정말 감사합니다. 와 일단 영상 보죠. 같이 영상 보는 게 제일 빨라요. 일단 앞선 설명을 좀 드리자면 어떤 분이 제가 맞냐고 루테 맞냐고 물어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고 사칭이라 뭐라 하시면 안 돼요 저한테. 그러면 얘기 좀만 해드릴 테니까. 아니 일단 왜 화내하는 거지? 아 그리고 아 일단 계속 가봐요. 아 화나네 진짜. 또 봐줄수록 아 저 목소리가 가라앉... 전 이게 너무 싫었어요. 그러니까 가라앉다는 게 뭐냐면 제가 뭐 여러 영상에서 보여드렸지만 저는 현재 방송 톤으로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목소리 원래 높이는 거거든? 제가 목소리가 낮아지면 원래 목소리를 하게 되면 약간 이런 식으로 나가지거든요. 그래서 트위치나 여러 가지 생방송을 진행할 때 아 오늘 목이 좀 안 좋아서 높이기가 힘들다. 그래서 낮은 목소리 그냥 원래 목소리로 좀 방송을 하겠다. 목이 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방송한 적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원래 목소리로 방송을 한단 말이야. 그럼 그걸 보고 내가 보기엔 이게 처졌다 이렇게 해서 따라하는 것 같은데 근데 진짜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거 방송 보고 이런 멘트를 했다는 거 아니야. 높인 톤이면 절대 안 똑같은데 일단은 자기가 높인 톤을 못하니까 내가 원래 목소리로 할 때 자주 얘기 드리는 오늘 목이 안 좋다 이런 식으로 했었을 때를 따라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영상 이렇게 하고 나서 3분 50초 넘어가면 다른 얘기를 한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저 사칭이라고 뭐 하는 것 때문에 저 이름을 바꿨어요. 사칭이랑. 자 이렇게 얘기가 있죠. 지금 왼쪽 위에 이름이 바뀌어 있잖아요. 원래 이분이 프로필 사진도 나였고 그리고 이 닉네임도 아까 전에 그거였는데 바꿨어. 그러니까 나는 이분이 닉네임을 바꿨길래 안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닉네임을 바꾸고도 나라고 하잖아. 그리고 바꾼 이유가 사칭이라고 의심해서래. 사칭이면서.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 팬분 유도를 하죠. 챙겨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유튜브 챙겨보고 있다고 유도를 하고. 슬프 그거 보지 마세요. 슬프 깊은 슬프 그거 보지 마세요. 그거 보고. 아니 지금 뭐라고 했냐면 유튜브 깊은 슬픔 보지 마세요 그거라고 하거든요. 그게 제가 공포 게임을 했던 영상인데 공포 마인크래프트 했던 영상인데 아니 뭔데 제 영상을 보지 말라 하십니까? 제가 보라고 올린 영상인데. 그거 저 진짜로 창피했어요 그때. 아니 왜 나인 양 창피하냐고. 어이가 없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이게 또 확실한 영상인 게 제 영상을 틉니다. 너무 창피했어. 기다려.
아 너무 창피해. 뭐. 나 안 창피해. 아 진짜 너무 놀랐어. 그때 너무 놀. 보고 있기 힘드네요. 봐. 이거 지금 들리는 목소리 제 목소리 이거 제 영상 튼 거거든요. 들어보죠. 나 진짜 누가 봤거든. 이거 지금 내 웃는 소리 따라하는 건가? 내 웃는 소리 일부러 따라하는 건가? 나처럼 웃기 좀 쉽지 않은데. 자, 이러고 나서 이제 이 아까 말했던 뒤가 제이로 끝나는 사람이 제 프사까지 막 이렇게 하면서 하거든요. 아 여우야 여우야 잠깐만 여우야 아무튼 이렇게 계속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내가 그 글을 올리고 반성하는 줄 알았더니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 찍게 됐는데, 자 확실하게 넘어가죠. 증거 영상이기도 하고요. 아 이제 빨리 삭제하세요. 진짜 마지막 경고입니다. 마지막 경고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뭐 화가 나는 영상이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어쩔 수 없이 올렸네요. 이게 아무래도 내 카페도 안 보고 다 안 보는 것 같아가지고 방송도 안 보는 것 같아. 내 방송 시간에 방송하는데 방송을 어떻게 봐. 방송도 안 보는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유튜브를 보는 것 같아서 유튜브로 경고를 날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그냥 안녕히 계십시오.